요즘 시대가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돼서 그런지 뭐 이런저런 건강 관련 지식들을 이제 공부하게 되고 또뭐 방송도 보고 이렇게 배우려는 마음이 자꾸 이제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공부도 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게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전문적인 뭐 이렇게 의학적인 그런 건 아니고 상식선에서 얘기하자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정신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식사,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이네 가지가 이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뭐 어느 게더 우선이다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은 온전한 건강을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무엇보다도 많이 여기저기서 강조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이야말로 우리의 건강을 이제 지키고 건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뭐 저도 그렇고 다 젊었을 때는 저도 젊었을 때 저는 더 그랬습니다. 맛있는 음식 그거 참 좋아하죠. 그래서 거의 한 50대기 전까지는 같은 밥이면 뭐돈 주고 사 먹으면 짜장면을 더 좋아하고 밥 먹는 것보다는 뭐 당연히 치킨, 피자, 뭐 떡볶이, 순대 이런 게 우선이죠. 밥은 뒤에 뭐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드니까 이제,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점점 배우고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해도 답을 몰랐었어요. 뭐냐면, 지금 생각하면 괜히 쉬운 질문인데, 젊었을 때는 그 질문에 답을 몰랐어요. 질문이 뭐냐면, 과연 요리사는 매일 어떻게 식사하는가? 이게 가끔 생각나는 질문이었죠. 그 요리사는 정말 그 맛있는 음식을 할수 있는 사람인데, 저 요리사 집 식구들이나 요리사는 얼마나 좋을까? 매일 그 좋은 요리를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근데 요즘 나이 들어 생각해 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는 결코 매일 그런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요리사가 만든 음식은 참 맛있으니까, 맛이 좋으니까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맛이라는 거예요, 맛. 맛이 좋으면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은 그야말로 가끔 먹을 때 그게 맛이 좋은 거고, 맛있는 음식은 가끔 먹을 때 그게 나 자신과 또 관계나 이런 것을 위한 플러스 알파가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은 가끔 먹어야 나도 그 마음적으로 기분도 좋고, 또 때때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힐링도 할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 요리를 매일 먹는다면 분명 그 사람의 수명은 짧아지죠. 그리고 계속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면 몸에 각종 부작용이 이제 생겨납니다. 뭐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진정 좋은 음식은 뭡니까? 진정 좋은 음식은 담백해야 돼요. 맛있으면 안 돼요. 맛이라는 건 짜고 달고 이런 게 이제 톡톡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피해야 되는 것이죠. 내 몸을 진정으로 건강하게 해주려면 음식이 담백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영양소를 이제 골고루 함유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이런 거를,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뭐, 최근에야 알게 됐지만, 2500년 전에 이미 노자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그 노자 35장에 보면, 물론 뭐, 다른
상세한 배경이나 의미를 얘기하면 복잡하지만 액면으로만 생각하면 노자 3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낙여 이 과객지 도지 출구 담호 기무미. 낙여 이 낙이란 말은 여기서 이제 악입니다. 악, 음악. 그 여는 이제 뭐뭐과 함께 엔드 그런 뜻이에요. 음악과 이. 여기서 이는 이제 미끼라는 뜻도 있고 음식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악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과객지, 지나가는 객도 멈추게 만든다. 그렇죠? 가다가 좋은 음악, 재미있는 음악 멈추죠? 또 맛있는 냄새 나면 멈추죠? 그런데 도지 출구, 도. 이 도가 나오는 그런 도가 입에서부터 나오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도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 이런 걸 얘기합니다. 도를 일깨워주는 말, 도 같은 거, 의미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말로 이렇게 나올 때는 담호 기무미, 담 뭡니까? 담백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미, 그럼 맛이 없다. 담백하고 맛이 없다. 도도 말이죠. 도를 이야기할 때 그 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담백할 뿐 아니라 맛이 없게 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 그러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도잖아요. 근데 이제 도를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미하게, 담백하게밖에 여겨지지 않는. 뭐 이렇게 음악이나 맛있는 음식처럼 또막톡 쏘는 이야기, 자극적인 말처럼 우리에게 팍 다가오지 않고 담백하게 다가와. 우리가 이제 이 담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담백하다. 금방 음식 얘기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사실은 건강과 거리가 멀고 담백한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얘기한 것처럼 올바른 도, 올바른 삶, 올바른 이야기도 사실은 올바른 이야기일수록 담백하고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담백하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자극적인 말, 누가 제목만 봐도 벌써 확 보고 싶은 그런 자극적인 부분을 사용을 하잖아요.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자극적인 자세나 표정 같은 거를 지으면서 듣고 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렇지만은, 물론 다 의미 있는 그런 방송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진정한 도를 이야기하고 의미를 이야기하고 삶을 얘기하고 진정한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특징이 담백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담백하다. 몸에 좋은 음식, 이것이 맛이 없고 담백하다 그랬죠. 맛이라는 건 짠맛, 단맛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짠맛, 단맛이 지나치면 우리 몸에는 좋지 않습니다. 맛은 좋은. 몸에 좋은 음식이 맛이 없고 담백하지만은 우리 몸에는 사실 진정한 베이스가 되고 건강의 기초가 되고 건강의 어떤 그 핵심이 되어주는 것처럼 생에서도 삶에서도 올바른 의미, 올바른 도, 올바른 삶의 그런 진정한 방향은 이런 걸 이야기하는 담론은 아무래도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렇게 귀에 뿅 하고 눈에 팍 들어온 이런 것만 추구하면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일시적인 거죠. 우리가 뭐 매운 음식을 갑자기 확 먹으면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그러지만 내내 그걸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 정신의 양식, 정신적인 내면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담백한 이야기, 담백하면서도 내면이 있고 기초가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자꾸 재밌는 거, 뿅한 거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 그는 몸이 상하는 것처럼 그의 정신과 삶도 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담백하다는 말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뭐냐면 물론 노자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가 담백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노자에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담백하다는 말은 표시가 안 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진하거나 세고 그런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담배 가는 표시가 안 나. 근데 표시가 안 난다는 게 뭡니까? 표시가 안 나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소가 있다, 뭐 공기가 있다,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 진정한 돈은, 진정한 의미는 나에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면서도 생색을 안 내고 표시가 안 난. 그래서 동양사상에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훌륭한 통치자일수록, 가장 훌륭한 통치자일수록 복잡하게 막 정책을 내놔가지고 사람들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수한, 가장 훌륭한 통치자는 그냥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남면이라고 합니다. 고대에 훌륭했던 성왕들은 남면만 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럼 뭐 가만히 앉아만 있어요. 옥좌에 앉아만 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저절로 세상 일이 이렇게, 농부는 농부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잘 해요. 이게 가장 훌륭한 정치라고 그러거든요. 막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막 그냥 사람들 귀나 눈만 홀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할 자리를 꾸준하게 지키면, 또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들 꾸준하게 자기 일을 하고, 또 모든 관료들이나 자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꾸준하게 할수 있도록 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거, 그게 가장 훌륭한 정치인 거지. 현대에서는 물론 그렇게 쉽게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근본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담백하다는 건 표시 안 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담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가보면 맨날 나서고, 뭐, 남들 그 주먹구는 말을 잘하고, 웃기는 말을 잘한다거나, 또는 막 흥분하거나 자극시키는 말을 잘한다거나, 그런 사람만 젊었을 땐 자꾸 눈이 가죠. 뭐,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런 쪽으로 많이 눈이 가죠. 뭔가 남보다 다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사람. 근데 실제로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나 모임도 그렇고, 별로 표시가 안 나면서도 굉장히 자기 할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요즘 학교 같으면 일찍 와서 학교 문을 열어놓고, 또뭐 옛날 같으면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렇게 뭐 아이들 먹을 물도 다 떠다 놓고 자기가 이렇게 칠판도 닦아놓고 이러는, 말없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사실 말없이 담백한 듯 존재하는 그 엄청난 바탕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죠.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사람만 생각하지, 말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묵묵하게 있는 사람들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을 때는 표시가 확 나죠.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어느 식구가 없으면 갑자기 휑해집니다. 있던 곳이 없다는 걸 그제서 느끼죠. 모임에서도 그렇고, 나의 삶에서도 그렇고, 또 내가 함께 가깝게 지내고 있는 나의 가족도 마찬가지, 나의 반려자들도 마찬가지. 표시나지 않고 뿅하는 맛이 없어 보이면서도 그가 없을 때는 정말로 그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존재. 그게 또한 담백한 존재죠. 담백한 음식, 담백한 존재, 그리고 담백한 내면, 담백한 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도는, 노자에서 진정한 도는 사실 표시가 안 나. 말로 이렇게 해도 그 생색이 안 나. 또는 뭐 직접 찾아보려고 해도 그게 눈에 이렇게 뿅하게 보이지 않아. 뭐 이렇게 들어보려고 소리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 이게 진정한 도의 의미인 겁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아. 젊은 사람들은 이 담백한 존재의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젊었을 때는 아마 드러나는 사람, 뭔가 좀 뭔가 달라 보이는 사람, 생색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우리가 쏠리죠. 그런데 있는 듯 하면서, 없는 듯 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말없이 바탕으로 이렇게 지탱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뭐, 특별히 지도자는 더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고마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 모임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 그 말없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없이 일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도자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고마워하고 늘그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돼요. 또 진정한 진리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뿅하고 자극적인 것만 찾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담백한 것, 이거를 찾을 때에, 그거를 중요하게 여길 때에 우리의 정신 생활도 풍요로워지죠. 우리의 건강도 맛보다는 담백함을 중시할 때에 우리의 건강도 베이스가 갖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내용도 마찬가지로 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내면의 건강도 그렇고 담백한 거,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가야 할 중요한 길인 것 같고, 노자가 이미 2500년 전에 그런 말을 우리들에게 또 전해주고 있네요.